지금 새벽 1시 25분입니다. 나이스. 이제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조금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원래 앨범이 나오면 2주 전부터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붐업을 시키는 거죠. 누구누구 컴백. 기사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한 2주차 때 티저 영상, 1주차 때 색다른 영상, 그리고 새로운 기사, 정보, 이렇게 붐업을 시키다가, 그리고 수많은 페이스북 또는 뭐 등등으로 재밌는 자극적인 여러 네이밍을 현혹시킬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을 써서 그렇게 홍보의 일환으로 좀 획일화되어 있는 홍보 방법인데요. 우선 그것도 좀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지 첫 번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신경 쓰다가 발매일이 하루아침에 다가와 버렸어요. 바로 내일 6시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겨울 싱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일 6시고요. 노래 제목은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라는 노래입니다. 얼마 전에 잠깐 그 인스타 라이브로 짤막하게 들려드렸었는데 내일 6시에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정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옵니다. 어떤 그냥 저의 일상이 나오고요. 되게 뭐
메이크업을 받거나 뭐 헤어를 한다거나 스타일리스트가 옆에서 치장을 해준다거나 촬영팀이 한 몇 분이 붙는다거나 그런 기획사에 기획된 뮤직비디오는 전혀 아니고요. 이 노래처럼 그냥 날것 저의 일상, 저의 아이 같은 모습, 저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뭘 촬영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일상 그대로를 담은 것이어서 요즘 볼에 여드름이 났거든요. 그 여드름도 출연하고요. 제주도의 예쁘고 따뜻한 풍경들 제가 어떻게 이 노래를 썼는지 그 의미들 잘 담긴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염도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저랑 함께 제주도를 데이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재밌을 거예요. 한번 11월 30 오늘이죠. 저녁 6시에 각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쯤에 제가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곡들을 들려드릴 계획이었었는데 이건 10월쯤에 문득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겨울에 들려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캐롤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도 요즘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쓴 노래거든요. 요즘 상담하는 많은 TV쇼들이 있죠. 거기에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물을 쏟습니다. 그 강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다른 체한 것 같은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노래는
그 눈물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예요. 요즘은 우리가 경쟁하고 서로 강한 척 눈에 힘을 주고 매번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그런 매체들을 보고 억지 리액션을 해야 하고 분위기를 꼭 띄워야 하고 진지한 이야기는 깊이 하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꾹꾹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울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도 울었고요. 그렇게 울면서 이 세상에 왔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흘려주는 눈물이 곧 나를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데 이 말은 선물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선물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일 6시에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또는 거리에서 아마 아주 잔잔하게 이 목소리에 이 노래 귀 기울여 주시면 잠시라도 어떤 의도가 가득한 욕심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그 유튜브에 제 채널을 만들어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할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근데 아마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마 제 노래들을 올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SNS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을까. 그럼 내일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 채널에 올리게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피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무심코 어른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몸이 경직돼 있고 생각도 경직돼 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웃고 그렇게 날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나와는 조금 다른 어른이 돼버렸나 하고 있다가도 아이처럼 웃게 만들고 또 약해 보일까봐 눈물을 참고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그러던 사람을 다시 아이처럼 만들고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누구와도 친해지고 어떤 놀이에도 껴달라고 다가가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들을 만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사랑의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내일 노래 가사입니다. 자, 그럼 내일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그런 지금 위에 보니까 그런 시간이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을 보면 대략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00% 알 순 없지만 그 우리가 이제 큰 아들, 큰 딸 다 끼워놓으시고 어르신들 동창회를 하는 거 보면 와 다들 갑자기 아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쓰는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그쵸? 그래서 사실 아무리 초월을 하고 세상이 무뎌지고 이제는 초연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인연과 그 어린 시절에 모든 것들을 끊고 살거나 아니면 이해했다 난 이제 다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시점에 새롭게 다가오는 또 다른 챕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소녀같이
또 이 가사, 나이에 대한 가사도 내일 나옵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이 내일 노래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지금 새벽이 됐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6시,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저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니까 새 싱글 이 나오고요. 노래 제목은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라는 노래입니다. 진우님, 저 다음 달이면 서른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타임레스 불렀는데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그렇네요.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라는 말이 슬프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각자 살아온 대로 문장을 해석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 이면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슬픔이 많으면 어떤 친구의 이야기에서 슬픔을 발견하고 건너편에 앉은 다른 친구는 뭐 먹을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배 많이 고팠어? 야, 나 오늘 먹는 것만 생각했어. 오늘 끝나고 뭐 먹을지. 그 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린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내일 그 노래를 누군가는 슬프게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 같다 들으실 것이고 뭐 가족사진이란 노래들 들어봐도 정말 댓글들 보면 각자의 사연들로 각자의
각자의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누군가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누군가는 후회된다. 누군가는 아빠를 닮기 싫다. 누군가는 그냥 이 노래가 불편하다. 근데 그 댓글을 보면 그 이면에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담기는 것 같아요. 진지함을 싫어하는 경우는 자기 안의 슬픔이, 자기 안의 우울함이 자신을 덮칠까봐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슬픔이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되려 표현에 익숙하거나 그것에 연습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진지함을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가 때론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울면서 태어난다. 또 1230님, 울어도 된단 말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님, 감정 표현도 눈치 보여 마음대로 못하는 요즘 세상, 슬프지만 현실이네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아마 다들 비슷한 네, 오늘 한 곡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랑 저의 상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가 울어도 된다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요.
나이스. 지난주에 제주도에 혼자 여행 다녀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슬픈 감정인지 기쁜 감정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을 쓰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정말 크게 울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눈물의 양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비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 또는 우리 신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셀프 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도 가끔씩 마음속에 가뭄이 들면 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들이 내려주는 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눈물이라는 비를 적시게 되고, 그 과정이 순환이 되고 한층 더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이게 뭐지? 이 눈물이 슬퍼서 나는 걸까? 아니면 행복해서 나는 걸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 눈물 뒤에는 약간의 알지 못할 시원함이 아주 찰나 스쳐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또 그래서 비를 좋아했나 봅니다. 대신 울어줘서. 그 가사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바이브도 좋죠. 늘 텐션을 올려야 하고 조금 다운되어 있는 걸 문제라고 여기고 왜들 그리 다운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위로가 안 되는 분위기를 깨는 그런 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운돼서 함께 밑에 가라앉은 것들을 주서도 보고 발견도 해보고 잠깐 숨도 참아보고 그러다 위로 올라와서 마음껏 숨도 쉬어보고 늘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지만 다운된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Up and down. 명상. 제이엑스엑스님이 앞으로 울고 싶거나 힘들 때 여기로 올게요. 항상 같이 해요. 제가 SNS를 굉장히 자주 안 하는데 그 마음만 안고 잠깐 들렸다 가십시오. 그래도 이 SNS는 여러분들 덕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당장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도 잠깐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그 마음 하나로 오는 거니까 자, 2시 4분입니다. 딱 10분 뒤에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편히 서로 이야기들 나누세요. 다들 따뜻한, 뭐 따뜻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음악 들으시면서
또 새벽 통화의 거의 마지막 송인데 이 노래 불러드리고 자장가로 불러드릴게요. 자장 자장 어? 자장 자장 이거 애교 섞인 거네 이거 애교 부리는 거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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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리는 거네 이거 이제 알았네 노래샘을 불러드릴게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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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장 장장 이제 자장 맺힌 순간들이 다 모여서 노래 옹달샘 하나 만들고 그곳에 언젠가 찾아온 이에게 그 노래를 나눠준다 모두 바다로 흘러가서
씨. 김진호의 노래샘이란 노래였습니다. 2019년 10월 3일 발매했네요. 이 작사는 제가 했고요. 노래도 제가 했고 피아노는 전진이라는 친구가 아주 따뜻하게 쳐줬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만났고 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만날 때는 실시간으로 안 만날 때는 제 목소리 찾아서 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서 직접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글들도 보고 삶도 듣고 자장자장도 하고 참 이렇게 같이 살아갑시다. 자, 갈게요. 굿나잇. 뿅.